저는 그냥 한번 테크노숍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그 배틀패스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전 그거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요즘은 그냥 이런 70유로 아니 풀프라이스 게임은 배틀패스까지 나온 것이 진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슬파6도 똑같죠. 무슨 이상한 배틀패스 있는데, 그리고 그 배틀패스 안에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그 물건 다좀 쓰레기인 것 같아요. 테크 파이트 패스 한번 봅시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오케이, 우리는 프리 버전도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버전이 있어요. 프리 버전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백그라운드. 이런 거다 필요. 전 이런 거 그냥 제 캐릭터를 위한 아이템 좀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왜 필요해요? 이거는 이런 스티커 왜그 프리미엄 패스 들어있어? 이런 거다 필요가 없어. 이거야. 볼. 체크아웃 볼. 공. 그 게임 어떻게 불러요? 요즘은 다른 격투 게임도 있는데 거기는 마지막 급에 캐릭터의 아웃핏도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싫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바타를 위한 그런 아웃핏, 그런 거, 그건 이런 거 그냥 슈퍼6에 제일 많이 나오죠. 터틀들이도 나왔고, 아니면 요즘은 그냥 그 몬스터헌터에 관한 아웃핏도 나오고, 근데 캐릭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아바타를 위한 것이에요.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야? 이거는 아웃핏이에요? 프로파일 포즈. Come on, 필요가 없어. 저는 철권 제일 많이 안 해봤지만,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냥 캐릭터를 위한 컨텐츠가 다 공짜였죠. 아니야? 아바타 꾸미기에 관심 없어요. 이거는 아바타를 위한 거야? 아니면 캐릭터를 위한 거야? 아, 오케이. 이런 캐릭터를 위한 거야? 아소시나가 어디야? 왜안 떠요? 뭐가 더 있어?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야, 뭐, 오케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야? 이런 것까지? 이 그? 프리미엄 패스 그냥 이런 Fall of Your League라는 그 글자 그... 아, 이거는 주리 아이템이 아니야? 이거는 주리 필요하는 아이템이에요. 그거는 그냥 캐릭터를 위한 아이템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무슨 주리 코스플레이 하려고? 볼 하나 더? 이거 두 번째 볼이에요. 두 번째 공이에요. 프리미엄 패스. 아, 예. 세 번째 공. 볼. 그냥 공. 안누리 엔진의 일반적인 공이에요. 저는 이거 안살것 같아요. 좋은 점은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패스를 사면 코인 다 돌아받아요. 이건 얼마예요? 프리미엄 패스 얼마예요? 그 프리미엄 패스 600이에요. 우리 600코인 가게에서 살수 있어요? Purchase tech coins. 아, 이거 봐. 우리 500코인만 살수 있어요. 이 패스는 10유로예요. 우리 이거 사야 돼요. 이런 시스템, 이런 IAP 시스템은 보통 모바일 게임에 많이 있어요. 얼마인가? 12,000원? 14,000원 정도? 그런 가치가 없어요. 캐릭터 아이템. 이거 괜찮아. 게임 하면서 이런 언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괜찮은 편? 짐인 것이 있다면? 아수스나 지미는 스타일, 지미는 아웃핏 나오면 아마 살걸. 근데 가격도 괜찮아요. 특히 무슨 포트나이트와 비교해보니 이건 맛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아니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 샀어요? 여러분 그 프리미엄 패스 샀어요? 전안될것 같아. 전안될것 같아. 이거는 안 돼요. 만원? 아, 만원이에요? 아, 그럼 만원이라면 유럽에서보다도 저렴해요. 캐릭터는 어느 정도 이해해요. 캐릭터는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건 약간 그냥 무슨 확장팩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사고 싶다면 사요. Dead or Alive는 전 어렸을 때부터 Dead or Alive는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 Dead or Alive 1, 2, 3그 정도까지 진짜 재밌게 했는데, 그 Dead or Alive Beach Volleyball도 Dead or Alive 6안 해봤어요. 그냥 그 IAP, In-App Purchase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거는 그 슈퍼6 패스인데 여기도 그냥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다 그냥 그 어떻게 불러요? 그 아바타를 위한 무슨 스티커? 이런 패스가 너무 별로예요. 패스 판매하고 싶다면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 넣어야 돼요. 헌터 댄스. 아바타를 위한 거. 근데 진짜 캐릭터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 완전 별로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